매일 밤 클럽을 전전하며 남자들의 바지춤에 손을 넣는 은밀한 행위를 하는 순아. 순아는 고등학생 시절 자신을 강간으로 살해하려 한 범인을 찾고 있는데요. 배에 흉터가 있었던 것만 기억하는 순아는 매일 남자들의 오해를 사며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죠. 자신 있어? 나 기억 안 나? 너 때문에 뭐 했는지 궁금하지 않냐? 어때? 네가 샀던 물건 아니야? 뭐야? 네 남자 알아? 아니. 야! 너 심한 새끼야! 야 졸라 웃긴 일이네. 어? 야 너 뭐해? 빨리 가라! 어? 아 빨리 경찰 불러! 그러던 어느 날 꿰매기 문신을 하려는 의문의 남자가 순아를 찾습니다. 누구? 꿰매기 문신이요. 이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만 받으면 돼요. 꿰매기 문신은 어디서 배웠어? 문신하기 전에 레지던트였어요. 꼴 사납네. 문 열렸어. 들어와. 어머, 나 문신하는 거 처음 보는데. 지순이라는 이 남자의 배에서 흉터를 발견한 순아. 움직이면 문신에 집중할 수 없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지수는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순아를 다시 부르죠. 문신하러 와. 순아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지순에게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으로 되갚아주려 합니다. 상상 속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그를 죽여왔었다. 빨리 하라고 뭐해. 애초 계획대로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지수는 자신이 차를 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순아까지 납치하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 훔쳐서 팔아. 일로 와, 일로 와. 뭐야? 새끼 떡 치면 못해! 냄새를 나가려고 대화를 해주시오! 우리 아저씨 한 입씩 먹으라! 까씨발! 새끼들. 그리고 순화를 풀어주고 태연하게 밥을 먹는 지순. 공급증이 좀 풀렸지? 먹어. 밥을 먹고 도착한 순아의 가게 앞에는 아는 동생 구찌가 기다리고 있었지. 아 얼마나 기다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 언니 좀 이상하다. 옷은 왜 이래? 이 사람은 누구야? 누구야? 고객이에요. 섭섭하게 무슨 고객이야. 문신하러 왔어? 이 친구 먼저 해줘. 지순의 돈가방을 쳐다보는 구찌. 구찌에게 뱀의 독을 섞은 용액으로 문신을 하는데요. 문신하는 여자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지순. 언니, 잘 부탁해. 언니 정말 수고 많았어. 오늘은 씻지 마. 문신이 끝나고 구찌와 지수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출출한데 나가지. 생각 없어요.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 국물이 시원하니 참 좋네요. 복질이 좋아해? 근데 어느새 말을 놓으셨네. 불편해? 아니야.
어머.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다리를 뻗어야 돼요. 식당에서 문신한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되고 형사 오천기는 연쇄살인을 의심하죠. 얼굴은 깨끗하게 생겼어요. 분실된 차는 톨게이트 CCTV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차량 번호판을 바꿨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찾죠? 튜닝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치 씨가 방금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도난당한 외제차를 튜닝하고 다니는 남자를 쫓고 있는데요. 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마포시 대형사입니다. 그거만 여자의 시신에서 맹독 성분이 검출됩니다. 신경 독 성분이 미량 추출됐어요. 그게 뱀의 독 같은 데서 추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럼 독살? 이게 원체 미량이라서 뭐 어쨌거나 사인은 과다출혈이니까요. 형사 오천기에게 의심을 받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수나. 어디에요? 지금 잠깐 만나서 할 얘기 있는데. 그쪽은 어디신데요? 시간 없으시다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구찌 혈액에서 독극물 성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깨어보니 폐건물이었어요. 혀 깨물고 죽은 척했어요. 그러자 손이 둔탁해지고 하던 짓을 멈췄죠. 지수는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순아를 다시 부르고 순아는 오천기에게 신고하려 하지만 문신하죠. 저기 연쇄살인범이 있어. 거기 어디예요? 어디 못해요? 수원. 순아씨. 그 시간 오천기는 최종 발신된 전화기의 위치 추적을 통해 모텔들을 뒤지고 있었죠. 조순아 핸드폰은 꺼져 있어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자로 위치 찍어줘. 네. 모텔에 갇히자 순아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다리에 맹독을 가진 염료를 이용해 뱀문신을 새기는데요. 뱀문신? 지금 너 따라하는 거야? 문신의 독성 물질이 내려가자 공격성을 띠며 지순을 공격합니다. 기억해? 네가 추행한 곳에? 하지만 오히려 지순은 순화를 겁탈하는데요. 잠시 후 모텔방을 찾은 형사 오천기는 지순에게 헤드샷을 날리죠. 끝장을. 송일국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타투였습니다.